냄새 나는데요? 예, 다 된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이거를 와, 기가 막히네. 야, 제대로다. 맛있겠죠? 예, 양념이 아주 그냥 쏙쏙 잘 뱄네요. 예. 아, 그러게요. 양념까지 그냥 듬뿍 올려서 더 푸짐해 보이는데요? 손님이니까. 그럼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큰 걸로. 와. 오, 이거 살점으로. 예. 쭉 맛있게 먹어요. 왜요? 맛 없다는 거요? 아, 맛있어요? 드셔보세요. 아, 그래. 이 원래 잉어는 잔뼈가 좀 있어요. 소주 생각나네. 딱 한 잔 생각나는 맛. 어, 살이 어쩜 이렇게 쫀득쫀득하죠? 직접 잡아서 자연산으로. 예. 아, 요거 이렇게 싹 들쳐내고. 요게 진짜잖아요. 요거, 요거, 요 살들. 아, 이거. 양념이 정말 잘 뱄어요. 그래요? 예. 네, 양념이 골고루 잘 배가지고 아주 매콤하면서 담백하면서 쫄깃쫄깃하고. 이렇게 해놓으면 잉어도 맛있지만 시래기가 더 맛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양념이 고르게 뱀 시래기와 잉어살을 함께 먹으면 또 그 맛의 궁합이 환상적이잖아요. 잉어는 원래 그 옛날부터 보양식. 와, 시래기. 와. 산에서 뭐 할 일도 많고 또 힘쓸 일도 많으니까 틈틈이 몸보신 하셔야죠. 근데 우리 승윤 씨 참 복도 많아. 아주 좋아. 저녁 밥상을 나눌수록 그 맛과 분위기도 깊어가는데요. 산골의 밤이 더 푸근해집니다.